할렐루야, 5월 10일 초등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매주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초등처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또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지금은 챈트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챈트로 또 율동하면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자, 1, 2, 3. 성령으로 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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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열매 먹고 배 빠른
사랑해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 아침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강중침 차세대 예배 마음껏 드리고 은혜로운 찬양 드릴 때도 감사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치고 또 결석 지각하고도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은 교만함과 딱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서 형제들과 다투고 학교에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혀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한 점 반성합니다. 그리운 주님, 비록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교회에도 못 나가요. 그리운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못 만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 더 집중해서 듣고 예수님 제자처럼 행해서 세상 친구들에게 담대히 십자가 보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부모님을 가진 친구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다 함께 드리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 다 같이 믿게 되어 저희 친구들 통하여 가정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디지털 세상에는 많은 사탄과 마귀가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이 저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보고 기도 생활 열심히 찬양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럼 없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악한 세상에 미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복음을 늘 전달해 주시는 영적 수성 차세대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과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축복 주시고 더욱 강건하시게 세워주세요. 주님, 저희가 5월 안에는 차세대 목장에서 다 같이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고 싶은 초등차 친구들, 어느덧 전도사님과 영상으로 만난 지도 두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만날 때쯤이면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밖에 나가면 땀도 나고 몸도 찝찝해질 텐데 이럴 때 시원한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씽씽 불어라, 성경바람 불어라.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퀴즈가 나올 텐데요. 그 퀴즈의 정답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에게 시원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사랑해요 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랑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손으로 가리켜 볼까요? 맞아요. 여기서 나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우리 친구들 본인 그리고 전도사님을 이야기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누구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사랑받는 자녀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구절을 읽어볼 텐데 전도사님 귀에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다 크게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걸까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직접 에베소 교회로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그냥 갈 수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려면 오른손 검지를 하늘을 향해 네 번 찌르면서 고! 고! 에베소! 라고 외쳐줘야 돼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외치지 않으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친구들 다 준비됐죠? 함께 외쳐볼까요? 고! 고! 에베소!
여긴 에베소 교회가 아닌데요? 아, 외치지 않은 친구가 있었군요. 다 보고 있어요. 한 명도 외치지 않으면 우린 진짜 에베소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외치고 떠나볼까요? 시작! 고! 고! 에베소! 우리 잘 도착한 것 같아요. 저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는 게 보여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편지를 먼저 받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어떠한 부분을 지금 읽고 있는 걸까요? 이것 보게. 바울이 처음에 편지를 이렇게 적어주었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래.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란 말이 절대 틀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이보게, 그것도 모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결국 자신을 버리는 희생으로 하나님께 본인 스스로를 드린 분이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정말 놀랍지 않니?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의 육은 부모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야.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기도 하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공경이라는 말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갔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기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모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계시거든. 영상을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은 알수 있을 거야.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 잘 보고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난 이만 떠나도록 할게. 만나서 반가웠어. 엄마는 날 낳고 잃은 게 뭐야? 엄마가 잃은 건 젊음. 엄마는 날 얼만큼 사랑해? 나이가 없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엄마 못 살 것 같아. 나이는? 엄마 사랑해? 나이도. 얼만큼? 많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사랑해요 였어요. 이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부모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로 인해서 엄마와 아빠가 되었어요.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처럼 선생님, 소방관, 경찰관, 가수, 판사 이러한 꿈이 있었고 어리고 예쁜 나이였던 젊음이 있었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낳게 되면서 엄마, 아빠의 꿈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었고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일보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자꾸만 죄를 짓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처럼 엄마 아빠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 아빠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마다 자신이 대신 아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없는 세상은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혼이 날 때마다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엄마 아빠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두 팔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있었어요. 기쁠 때는 모든 기쁨을 표현하며 안아주시고 슬플 때는 그 모든 눈물을 본인이 다 갖길 원하시며 안아주시고 힘들 때는 그 힘듦도 본인이 다 갖길 원하시며 안아주시고 아플 때는 그 아픔이 자신이 대신 아파하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갔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는 분이 바로 엄마, 아빠인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두 팔을 부모님께 향해 드리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 해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하길 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 시간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투정 부리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시간 우리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그 헌금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쁘게 그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금을 낸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은별 전도사님의 말씀 참 은혜롭죠. 많은 CG도 나오고 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은별 전도사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셨나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면서 표현하셨죠?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만나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은별 전도사님이 짜잔 여러분 안녕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은별 전도사님이 설교도 하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누가 왔느냐? 바로 제가 왔죠.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하나의 이벤트처럼 준비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은별 전도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싱싱 불어라 성령 바람 불어라. 이때 이 싱싱 할 때 손을 싱싱 불어라 이렇게 했죠. 잘 보세요. 싱싱 한 번 두 번 싱싱 불어라 했을 때 은별 전도사님이 이 싱싱을 과연 손바닥을 몇 번 움직였을까요? 이것을 아는 친구는 우리 초등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아마 전도사님이 이게 했을 때는 아마 열 몇 번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죠. 뭐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잖아요. 마침에 선물을 은별 전도사님이 준비해놨다고 해요. 특별한 선물을 나중에 우리 만나는 그날 아마 곧 만날 것 같은데 한 3주, 2, 3주면 충분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은별 전도사님이 직접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참여해야 되겠죠. 찍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우사님이 약간 힌트를 주자면 10번에서 19번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9분의 1 확률. 1학년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6학년 이거 한번 잘 맞춰보세요. 전우사님이 열심히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싱싱 불어라 성령 바람 불어라. 이 이벤트와 함께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한 성령의 바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주 만나요. 알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안녕.